네, 그러면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행렬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수한 형태 작은 사이즈에 대해서 알고 있던 공식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정의했었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행렬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elementary row operation, 그러니까 행을 갖다가 뭐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어떤 invariant하게 그 특히 이제 독립성, 해가 존재하느냐, 유일하느냐, 무수히 많느냐, 이런 특성들을 갖다가 그 계속해서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양이라고 이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이제 하는 어떤 하나의 그 이제 그 행렬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연립방정식 갖다가 이제 풀이를 갖다가 포괄하게 적을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크래머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이 일반적으로 B1 이렇게 되어 볼게요. 맨 마지막에 A에 대해 A, X에는 우리는 이제 그 미지수의 개수도 N개 있고 연립방정식의 개수도 N개 있는 이제 그런 형태를 다루겠어요. 이 일반적인 행렬 형태에서 AX equal B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죠. 자, 이게 이제 유일한 해를 가지는데 만약에 이제 행렬식이 A가 전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유일한 해를 가지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행렬식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거의 이제 그 랭크가 n이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이게 유일한 해를 가진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자, 그 해를 갖다가 우리가 포멀하게 적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D라고 하는 거는 A의 행렬식, 여기 있는 그 개수들을 모아놓은 행렬의 행렬식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1, 2, 3, D1, D2, Dn까지 있는데 우리가 그 D의 K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A의 행렬식인데 그러니까 다 A인데요. A인데 A11에서 A1n, An은 이런 행렬식인데 여기에서 이 K번째 칼럼 K번째 그 열을 원래는 이제 A의 그 1K에서 A의 NK까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대신에 여기 이 우변에 B를 갖다가 끼워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B1에서 Bn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렬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D1은 첫 번째 열을 B로 바꾸고요. B 벡터로 바꾸고 D2 같으면 두 번째 열을 바꾸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다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거 어떻게 이거를 볼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찾는 과정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증명하는 거는 실은 이제 형태를 가지고서 이런 형태가 이런 x들이 이 연립 방식에 만족한다라는 것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가 이걸 만족한다라는 것만 보이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죠? 자,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직접 그래서 대입을 하겠어요. 조금 이제 약간 그 편법적인 것 같긴 하지만은 자, 그래서 이제 A에다가 X 대신에 이런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벡터들을 갖다가 넣고서 그게 이제 만족이 되는 걸 보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이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포멀하게 이제 보였는데. 뭐 인덱스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막 가지고 다녀야 되고 막 정리해야 되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일 거는 여기 있는 이제 어떤 특수한 어떤 뭐 행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고 그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만족이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막 그런 걸 좀 활용을 하겠어요. 자, 그럼 여기는 이 해가 이거를 만족을 한다라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수 행렬이 쭉 이렇게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x는 d분의 d1, x1은 d분의 d1, x2는 d분의 d2 해가지고 d분의 dn까지 가죠. d는 다, 1 over d는 이제 다 공통적이니까 1 over d는 밖으로 빼고요. 여기에다가 d1에서 붙어서 dn까지 자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전개를 해보면은 쭉 써보면은 이거는 결국 이제 d11에 d1 해가지고 이제 끝에 가가지고 a의 1, n의 dn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은 뭐든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걸 볼까요? 이게 요거가 이제 b가 돼야 되는 거다 얘기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서 이 요 부분 요거가 뭐인 거를 보이면 되냐면은 b1 곱하기 디터미넌트 행렬식인 걸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 d하고 d가 이제 약분이 되니까 이제 b1이 남겨지고 그런데 우변에서의 첫 번째 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그 밑에 행도 마찬가지로 다 만족이 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우리가 이제 좀 증명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네모난 이거가 이제 b1 d인 걸 보이는 거예요. 자, 저거를 좀 자세히 써보면은 자, d라고 하는 거는 네모는 자 a11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d1 인데 d1은 뭐냐면은 a의 행렬식인데 첫 번째 열이 b로 바뀌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a12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가 b로 바뀌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다음에 마지막은 a1n에 맨 마지막 열이 b로 바뀌어 있는 그죠? 요것들의 합이 이제 요거가 되는 거겠어요. 그죠? d1이.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개를 합니다. 그죠? 행렬식의 정의를 전개를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행렬식에서는 내가 어떤 특정한 행이나 열을 잡고, 그거를 갖다가 쭉 순차적으로 가면서 나머지들의 그 코팩터, 각각의 그 숫자 엘리먼트의 코팩터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코팩터는 이제 마이너, 그거를 제외한 행렬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에 i 플러스 j 뭐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가 이제 코팩터였었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첫 번째 행렬식에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개를 하는 걸로 잡고서 보면은 그럼 그거에서 첫 번째 자 b1 자 b1을 보면은요 b1에 그거의 이제 코팩터는 요거하고 요거를 제외한 건데 그거를 제외하면 지금 원래 행렬에서 요 부분하고 똑같죠. 그 행렬식이, 그죠? 행렬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의 그 팩터 곱한 건데, 그거는 A를 똑같아요. A의 행렬에서의 이 코팩터, C11에 해당되는 건 똑같습니다. 두 개가. 왜냐면은, 어차피 바뀐 거는 첫 번째 열만 바뀌었는데, 그건 어차피 코팩터 계산한테 빠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냥 우리 A의 행렬에서의 코팩터 C11이 이제 곱해지는 거였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2를 곱한 거는 이 다음 행에 쓰겠어요. 그죠? 첫 번째 행에서는 이제 여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제 B1을 갖다가 한 거를 보면은 A12에 그 다음번에 B1이 있고 B1을 제외한 나머지의 코팩터인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B가 다 엄청 빠져있기 때문에 원래 A 행렬의 코팩터하고 같죠. C12 쭉 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에 B1에 해당이 되는 거는 A1N에 B1에 C1N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B2 두 번째 거를 이제 쭉 계산합니다. 두 번째 계산하면은 자 A11에 이번에는 이제 B2에 C21이 되겠고요. A12에 B2에 C22 이렇게 돼서 맨 마지막에 A1N에 B2에 C1N 이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3 해가지고 N까지 쭉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일단 두 개만 좀 보겠어요. 자 첫 번째 자 이 첫 번째 거를 보면은요 여기 첫 번째 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묶습니다. 뭘로 묶냐면 B1으로 묶어요. 첫 번째 행을 갖다가 B1으로 묶으면은 자 A11에 C11이고요 쭉 써지고 맨 마지막에 A1N에 C1N이죠. 그죠? 자 이제 보세요. 요거는 보면은 B1이 이제 밖으로 묶여 있는데 보면은 이거는 뭐냐면은
이 A 행렬에서 내가 A1은 요걸 첫 번째 열을 잡고 행렬식을 계산한 그 형태가 똑같죠, 이게. 그죠? 여기에서 이 A1은 곱하기 그거에 나머지 4팩터리 있었으니까 이제 B는 여기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그 by definition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D가 되는 겁니다. determinant.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행은 B1 곱하기 B가 되겠고요. 두 번째 행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제 B2를 밖으로 빼가지고 쭉 다시 한번 전개해보면 이번에는 위하고 살짝 다른 게 C11이 아니라 C21이고요. A1에 C2에.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A 행렬의 행렬식 표현과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원래 제대로 된 정의에서는 이게 이 1이 아니라 2가 나와있죠. 그래야 행렬식인데 그거 대신에 두 번째 두 번째 행 대신에 첫 번째 행 갖다가 다시 한번 리피트한 것과 똑같습니다. 저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행렬식인데 A하고 똑같은데 두 번째 행이 여기다가 쓰면 좀 이상한가? 여기다 붙이자. 두 번째 행을 갖다가 A21이 아니라 A11에서부터 A1에다가 다시 한번 리피트를 한 거. 여기에서 요거를 내가 잡고 표현식을 쓰면 정확하게 이게 나와요. 그죠? 이게.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요런 행렬에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이 같은 A 행렬에 그 디터미넌트 똑같은 거죠.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우기로 디터미넌트에서 어떤 두 행이 같으면은 그거는 혹 같거나 비례하면은 반드시 0이라고 했었죠. 고로보다 이거는 0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쭉 보면은 나머지 행들도 결국은 이 첫 번째가 살아남았던 건 뭐냐면은 이 첫 번째가 이제 그 A1으로 갈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표현식이 나오는 건데 나머지는 다 결국은 이제 첫 번째가 두 번째 리피트 되느냐 세 번째 리피트 되느냐 그것만 차이만 다 동일하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게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다 0이 되고요. 남는 건 뭐만 남다? B1D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가 B1D.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값이 B1해서 여기 나오고요. 그죠? 나머지 우리가 다른 행들도 실은 뭐 똑같은 숫자만 바뀌지 완벽하게 동일한 논리로서 우리가 저희가 만족이 되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를 갖다가 풀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푼다.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항상 그 손으로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마치 가우스 곱하기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됐는데 완전히 제너럴한 어떤 포뮬라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푸는 공식이. 뭐냐면 그 공식은 이렇게 된다. D분의 D와 이렇게 해서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이제 포멀하게 어떤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답을 갖다가 적은 건데 실은 컴퓨터 계산상으로는 너무나 그 효율적이 효율이 떨어지는 방식입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우리가 왜 배웠느냐? 그냥 일반적인 일반에 우리가 뭐 일반에 더하기 그냥 수열 해서 초기 조건을 대비해도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빠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조건을 활용을 해서 바로 답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핵심이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해는 수학적으로는 뭐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지만은 그러나 컴퓨터로 우리가 이런 걸 계산할 때는 저거는 전혀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가우스 소거법이 훨씬 더 좋은 어떤 우리가 그 푸는 방식이 되겠어요. 컴퓨터적으로.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거를 쓰면은 그냥 계산은 된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특수한 형태로서 이제 B가 우변이 0인 형태, 그 이제 homogeneous equation이죠. homogeneous solution system이죠. 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그 유일한 해가 그거는 전부 다 이제 B가 0이니까 B가 0이잖아요. 그러면 디터미넌트에서 어떤 특정한 행이나 열이 0이면 무조건 다 0이 되게 되어 있죠. 그죠? 그걸 중심으로 전개를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X가 자명하겠지만은 항상 트리비한 해가 된다. 딱 보면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에서 A가 이제 우리가 그 행렬식이 존재를 하면은 그러면 그냥 X는 0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에 만족할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떤 0이 안 트리변하지 않은 해를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생년식이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몇 번 봤었지만은 트리변하지 않은 해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생년식이 0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크레머 법칙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역행열을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행열을 하는데 우리 가우스 소거법을 좀 확장을 한 가우스 요단 일리미네이션 이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역행열을 구하는 것을 배우겠어요. 자, 우선 역행열의 정의 여러분 옆에 이미 알고 있긴 하지만 좀 더 포만한 정의를 아니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스퀘어 매트릭스 A의 역행열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걸 역행렬이냐라고 얘기하냐면은 A에다가 그 행렬을 곱하는 것과 거기다 또 뒤집은 것 그 행렬과 A 행렬을 곱한 것 이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어야 돼요. 단위 행렬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거는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행렬의 곱은 행렬 곱은 교환 거쳐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이거를 만족을 하는 거는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A에다가 어떤 내가 행렬을 곱했는데 I가 됐어요. 근데 뒤집었는데 순서를 바꿨는데 I가 안 돼.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이게 이것도 만족을 하고요. 그 순서를 바꾼 것도 만족. 두 개가 다 단위행렬 되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역행렬이다라고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고 역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싱글하지 않다, 넌 싱글러하다라고 얘기하죠. 하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은 역행 존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싱글러한 매트릭스다. 우리 싱글러 매트릭스 그러면은 특이한 매트릭스인 거예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매트릭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역행렬을 알면은 실은 우리가 앞에 대 연립 방정식을 다 그냥 뭐 너무나 쉽게 풀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뭐 ax equal b라는 형태로 우리가 쭉 풀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역행렬 갖다가 존재하면은 곱하면은요, 그러면 요거는 단위행렬이니까 바로 이게 좌변은 x가 되고요, 우변은 a의 inverse의 b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연립 방정식 갖다 쉽게 그냥 딱 바로 풀 수가 있는 거다. b에다가 바로 역행렬만 곱하면은 바로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특성을 좀 잠깐만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B하고 C가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B하고 C가 만약에 A의 역행렬이다. 그러니까 역행렬은 유일하다는 걸 좀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두 행렬이 있는데 둘 다 다 요 조건을 만족을 해요. 자, 그럼 뭘 보일 거냐면은 B하고 C는 같다라는 걸 보일 겁니다. 자, 어떻게 보이냐면은 뭐 쉽습니다. 자, B는 우리가 단위행렬 곱하기 B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냥 항상 같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C가 A의 역행렬이니까 단위행렬에다가 C에다가 A로 곱한 거가 단위행렬이 될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B로 곱한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마찬가지로 이제 A의 역행렬이 되는 거니까 A, B를 먼저 계산하는 우리가 그 행렬에서 곱셈은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죠? 그 어느 쪽으로 먼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먼저 하게 되면 그건 바로 단위행렬이 되는 거니까 바로 C가 나오게 되니까 바로 B하고 C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A 역행렬은 유니크하다. 서로 다른 두 개가 동시에 같은 행렬의 역행렬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팽리를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살펴볼 거냐면은 역행리를 존재할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예요. 역행리를 존재할 pure 충분 조건 if and only if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A의 현재는 우리가 다 지금 그 단위니까 스퀘어 매트릭스입니다. M by N A의 랭크가 N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랭크가 N하고 같으면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안 되는 거죠. 그죠? 0이냐면은 랭크가 N보다 작다는 거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역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A가 만약에 싱귤러 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A의 랭크가 N보다 작고 그리고 이제 뭐 같은 얘기지만은 디터미넌트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랭크가 N보다 작거나 혹은 A의 행렬식 값이 0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역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증명을 해보겠어요. 증명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역행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랭크가 n이다라는 걸 증명하고요. 그 다음은 역으로 이제 랭크가 n이면 역행이 존재한다라는 거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증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랭크 a가 n임을 증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어진 A라는 행렬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연립 방식을 생각을 하냐면은 A 곱하기 X는 B라는 형태의 우리가 이제 연립 방식을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B는 이제 A는 주어져 있지만 다른 거가 뭐 따로는 없고요. 그냥 B는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arbitrary한 B를 잡고서 이런 우리가 이제 AX는 B를 만족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양쪽에다가 역행이 존재하니까 역행이를 곱하게 되면요. 그러면 A inverse AX는 이제 A에,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X equal A의 inverse B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이렇게 딱 구해집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역행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연립방식 바로 그냥 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유일한, 유니크한 해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앞에서 지금 지난 시간 했던 거라서 여러분 잊어먹을 수 있는데 봐보시면 어떤 우리가 연립방정 어떤 세오름이 있었냐면은 연립방정식이 유일한 이 n by n 이런 연립방정식에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려고 할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은 a 계수의 행렬의 랭크가 n이어야 돼요. 그죠? n보다 작으면은 무수히 많은 우리가 부정방정식이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게 할 조건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요거 그죠? 이게 지금 유일하게 존재 주어져 있으니까 유일하게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랭크 A가 N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시오렘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랭크가 A가 N이다 라고 하면은 역행렬이 존재한다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보인다고 하면은요 자, 요 부분은 약간 좀 트리키한데 여러분 다 비슷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쭉 증명했던 시어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 이론들 갖다 쭉 이렇게 이제 지금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앞에서 그 했던 방금 얘기했던 또 똑같은 얘기인데요. 기초적인 이론, 열방식에 대한 세어렘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그게 이제 섹션이 7.5 지난 했던 그건데요. 랭크가 n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ax equal b가 유일한 해가 이제 존재한다. 유니크 솔루션
해가 되겠고요. 그걸 이제 푸는 과정에 이제 가우스 소거법을 쭉 이용해서 풀었던 거죠. 그죠? 자,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볼게요. 어떻게 푸는 거였었냐면, A라는 행렬이 있었고요. 그 다음 B에 이 계수 행렬이 이렇게 있고, 아니, 계수 행렬, 상수 행렬이 있고, 어그먼티드 매트릭스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쭉 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쪽이 0이고요. 이쪽이 쭉 어떤 값들이 주어져 있고, 이쪽이 우리가 어떤 F라는 값으로 쭉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이제 것들 우리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F를 한번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F가 구해진 건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서 어떤 행에서 뭐 다른 행을 빼고 뭐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상수로 곱하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F라고 하는 거는 이 B라는 이 여기는 B1에서부터 Bn까지 그 숫자들의 선형 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했던 게 다 선형 오퍼레이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F는 결국은 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B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 라는 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번에 우리가 여기 있는 X를 갖다가, 자, X를 여기서 백 서브스티튜션을 쭉 구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값을 이제 구하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B를 갖다가 어떤 상수로 나누는 어떤 그런 값이 되겠죠? 그걸 이제 다시 그 전에 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여기 있는 X들이, 여기는 우선 우리가 이제 X들이 다 뭐냐면 B들의 선형 결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선형 결합에서의 그 개수는 A로 좀 복잡하게 주어지겠죠. 복잡하게 주어지는데, 어찌됐거나 B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전부 다 1차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제곱이랄지 역수가 나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I가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B들의, 여기 있는 B 값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다. 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X가 B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X하고 B를 연결하는 어떤 우리가 행렬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그 우리가 이제 그 여기서 그 어떤 상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B의 어떤 비례하는 어떤 그런 항들로만 이제 조져 있고요. 그럼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매트릭스를 우리가 B라고 합시다. 그죠? 뭐 이건 굉장히 복잡하게 A로 아주 복잡하게 표현되는 그런 행렬이 될 텐데,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행렬이 B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랭크가 A 있을 때 유니크한 솔루션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서 이제 우리가 얻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뭘 보이냐면은 A의 이제 인버스가 존재하는 거니까 인버스가 존재하는 걸 보이려고 하면은 A에다가 뭘 보일 거냐면 A에다가 B를 곱한 게 이제 아이덴티티고요. 역으로 B에서 A를 곱한 것도 아이덴티티다라는 걸 이제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AX는 여기에서 X가 이제 B에 곱하기 B가 되니까 A에 B에 B가 되고요. 이거는 A하고 B를 먼저 계산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가 뭐냐면 AX는 B가 되죠. 그죠? 그래서 B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B는 이제 어떤 그 arbitrary한, 그죠? For any B에 대해서 여기 항상 만족이 되는 거니까, 그죠? 어떤 행렬 곱하기 arbitrary한 행렬 그 column vector로 곱한 게 다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그거의 필요 충분 조건은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임의의 우리가 n by n 행렬에다가 그러니까 임의가 아니고 어떤 행렬에다가 임의의 column vector로 곱해서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1,0,0만 대입을 해봐도 우리가 다 이게 단행렬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A, B가 이제 I인 걸 그렇게 증명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B가 I인 걸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X가 B의 B니까 여기에다가 B가 AX죠. B가 AX니까 이거가 B의 A의 X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B의 A의 X가 되는데, 요 식도 마찬가지. 이 식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보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X를 내가 임의로 놓고서 그냥 B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종속변수로 보고 이걸 독립변수로 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되겠죠. 자, 그런지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X도 어떤 우리가 임의의 어떤 그런
숫자, 벡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X가 BAX가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가능성은 뭐냐면 BA가 단위 행렬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A, B, BA 둘 다 I니까 바로 B가, 여기서 우리가 구한 B가 A의 역행렬이라는 걸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존재하는 거는 그렇고, 이걸 구하는 과정까지 여기서 구한 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카메라 좀 확인하겠습니다. 있어요. 이게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조교도 없고 조교는 세팅하고 지금 나갔고요. 우리가 비대면 방식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일 무서운 게 한참 한 시간 두 시간 강의를 했는데 녹화가 안 됐어요. 그죠? 그리고 제일 그 두려운 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봤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역행렬을 그 구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그 소개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실은 앞에서 우리가 그 증명을 하면서 이제 가우스 속을 해서 쭉 뒤로 올라오면서 B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은 이제 그 과정을 좀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속어법을 좀 더 확장한 가우스 요르단 엘리미네이션이라는 건데, 자, 우리가 풀 거는 뭐냐면 A, A의 역행렬이 I가 되는 그런 A 역행렬을 구하는 거예요. A는 주어져 있어요. A는 이제 A1, 1이라고 해서 A1N에 AN1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그 A 역행렬 갖다가 우리가 그 안에 숫자들을 모르니까 B1에서 B1에서 B1에 주고 B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보죠. BNN 이라고 하면은 우변은 뭐냐면은 1, 1, 1 되고요. 0, 0이 된 단위 행렬이 되겠어요. 자, 이거를 만족을 하는 우리 B를 구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죠? 자, 이거는 실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계수처럼 생각을 하고 이거 곱하기 이 첫 번째 이거가 요게 되는 컷. 1번. 두 번째는 요거 곱하기 두 번째 열이 요거 되는 거.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N, 그 연립방정식의 연립 형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서로 독립인 거죠. 서로 독립인 연립방정식, N계 연립방정식으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그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푸는 건데, 그래서 실은 하나하나 푸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가우스 소거법의 그 어그먼티드 매트릭스 이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 풀어야 되는 거가 그런 연립방정식이 N계가 있잖아요. 그럼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N개가 쫙 이렇게 있는데 그것들에서 A가 다 공통이잖아요. 공통이니까 A 부분은 놔두고 B 부분만 쫙 그냥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이제 풀냐면은 앞에 이거는 똑같고 어그멘티드 확장된 어그멘티드 확장 슈퍼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뭐 하여튼 A가 있고 우변이 이게 보면 이런 것들을 B를 갖다 다 모아놓은 거 그때 단위 행렬이죠 I 그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가우스 소거법으로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우리가 따로따로 풀지 않고 그냥 같이 풀자는 거. 왜냐하면 어차피 푸는 방식은 가우스 소거법으로 아래쪽에 0을 만드는 거는 여기 있는 B가 뭐 이게 우변에 이게 무엇이건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쫙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무관한 거예요. 이쪽이 무엇이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놓고서 우리가 동시에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를 해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해서 가우스 소거법을 쭉 하고 백서스티튜션을 쭉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렇게 너무 일반적으로 쓰면 좀 복잡하니까 우리 3x3 행렬을 가지고서 우리 조금 그 절차를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볼게요. 주어진 행렬이 마이너스 1, 1, 2고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1, 3, 4 이런 3x3 행렬이에요. 자, 그럼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 오그멘티드 확장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마이너스 1, 3, 4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제로, 제로에 제로, 제로, 1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똑같이 그 어떤 행에다가 뭘 곱해서 밑에 걸 빼고 이렇게 똑같은데 오로지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이쪽 부분에 밑을 0을 갖다가 만드는 거면 초점을 두고 똑같이 가우스 소거법을 쭉 적용을 하는 거예요. 소거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다음 이제 우변을 계산하는 거는 똑같이 이렇게 행 바이 행으로 쭉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1, 0, 0에 0, 2, 7에 3, 1, 0, 0, 0,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요 형태는 우리가 이제 우변이 무엇이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그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풀어서 실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B를 갖다가 구하려고 하면은 백 서브스티튜션을 쭉 푸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은 이제 각각의 우리가 다양한 컴포넌트 여기 있는 이쪽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좀 다르게 쉽게 하기 위해서 1로 만듭니다. 1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다가 이쪽 행에다가는 마이너스 5로 나누고요. 여기다가는 2로 나누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로 나눕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이아고날한 성분들은 다 1이 되고요. 1.5, 1.5, 0.5, 0, 0, 0, 0인데 0.8, 0.2,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백섭션을 구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내가 여기다가 맨 세 번째 행에다가 3.5를 곱해서요. 이 위에 걸로 빼버리는 거예요. 위에 거에서 그거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라지게 되죠. 그 다음 맨 밑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가지고 첫 번째에서 그거를 뺍니다. 그럼 이게 없어지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걸 두 개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번에는 여기에다가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여기다 빼가지고 이것도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의 추가적인 절차가 되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 좌 왼쪽에 있는 매트릭스가 죄다 다 0, 0, 1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0.7, 0.2, 0.3,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0.2, 0.7 0.7, 그 다음에 0.8, 0.2, 마이너스 0.2 이렇게 돼. 자, 그러면 이거를 원래 우리가 이퀘이션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거는 요거에다가 요걸 곱한 게 이게 되는 B를 구하고 있는 건데 요거하고 요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쭉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지지고 복한 거죠. 그죠? 자, 맨 마지막 이거가 반영하는 이퀘이션을 보면은 이거는 A가 지금 단위행렬이 됐어요. 우변은 또 이제 막 요런 형태가 됐죠. 그죠? 그러면 단위행렬에다가 B를 곱했으면 바로 그게 뭐예요? A 인버스가 되는 거죠. 자, 요것에 의미하는 거가 지금 요거 1이기 때문에 여기서 좌변 A 인버스가 나오고요. 우변은 바로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우변 요거가 이게 바로 A 인버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에 계수행렬 줄에다 1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오케이. 자, 물론 우리가 앞에서 가우스 백서스티튜션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긴 했는데 굳이 여기서는 거기서는 이제 이게 좌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더 백서스티튜션이 더 실은 오퍼레이션 숫자가 더 적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거는 지금 같은 오퍼레이션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거가 바로 A의 인버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수치적으로 A의 인버스를 구할 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그런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A의 평균을 구하는. 자, 방금 했던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은 이제 우리가 그 어떤 계산, 컴퓨테이션을 하기 좋은 어떤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배워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포멀한
그냥 답은 이거다 라고 쓸 수 있는 그런 역행렬의 또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앞에서 열일반칙 문제 풀 때도 앞에서 우리가 그 크래머 법칙은 뭐냐면 답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치 클로스 폼으로 딱 한 방에 쓰는 어떤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게 가우스 소거법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지듯이 지금 가우스 요르단 소거법에서 효율은 떨어지지만은 그러나 포멀하게 우리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행렬 공식이 있어요. 자, 그걸 적어보면은 A 역행렬은 우리가 A의 행렬식의 역수에다가 어떤 행렬 CJK라는 행렬 CJK라는 이런 엘리먼트로 이루어져 있는 거의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이 CJK가 뭐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던 건데요, 코팩터. JK 엘리먼트의 코팩터가 CJ고, 그 코팩터를 엘리먼트로 가지는 행렬의 트랜스포즈 전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해 적어보면 C11에 원래는 이쪽이 C12가 돼야 되는데 트랜스포즈니까 C21이 되겠어요. C21 해가지고 CN1이 되겠고요. C12 이렇게 해서 C1N 그다음 마지막 CNN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지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보기만 해도 굉장히 스케어리한 공식이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행렬식이고 이게 코팩터인데 코팩터가 다 행렬식이에요, 계산이. 그죠? 그러니까 이 행렬 같은 그거 갖다 행렬식이 한 번도 아니고 m 제곱번에다가 한 번 더 계산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계산량입니다. 그죠? 어쨌든 근데 보기는 딱 좋아요. 그죠? 한 방에 딱 쓰는 겁니다. 네. 자,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우리가 그 행렬식의 정의, 앞에 시점 우리가 크래머 법칙 증명 굉장히 유사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행렬식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쉽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어요. AA, 결국은 A의 A inverse가 이제 I인 거로 보이면 되고요. 물론 이제 A의 inverse A인 거를 이제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거의 같은 거라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이제 보여도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갖다가 보이는 게 A에다가 A 행렬을 갖다 놓고 한번 곱해보세요. 곱해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표현식이 보면은 어떤 건 0이 돼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행렬식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1 아니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 증명하는 건 여러분 퀴즈, 이번 시간 퀴즈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쓰기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그 다음번 시간에 일반화 해도 그냥 상관이 없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포멀한 어떤 그 솔루션이 있겠고요. 근데 이거는 뭐 당연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역행렬 계산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단지 이 형태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x2 행렬 있죠. 그 2x2 행렬일 때 그때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공식을 이용을 하면은 뭐 2x2는 공식 이용할 것도 없긴 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보면은 조금 적으면 A 역행렬이 이제 A11이고요. 코팩터로는 이제 C21, C12, C22가 되는데 A 역행렬이고요. C11의 코팩터가 A22가 되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것 같다. 요거를 가리고 요걸 하는 거니까 A22가 되겠고요. 그다음 이쪽하고 이쪽하고는 이제 부호가 껴서 나오게 되고요. 다음번에 A1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 암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역행렬 공식 2x2 행렬에 대한 이제 그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특수한 형태로서 다이고나 매트릭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대각성분이 있는데 뭐 같을 필요는 없죠. 나머지는 다 0인 이런 경우에는 이거의 역행렬은 우리가 쉽게 증명할 수 있지만 각 순서는 그대로 되는데 이제 역수가 들어가는 거죠. 대각선은 이렇게 되는 행렬이 A의 그 역행렬이 된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두 행렬을 곱한 거의 역행렬, 물론 각각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두 행렬의 이제 곱의 역행렬은 순서를 바꾼 거다라는 거예요. C inverse A. 이렇게. 요거는 뭐,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는 원래 정의를 우리가 잘 따라서 좀 그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거가 AC라는 행렬의 역행렬이 된다라는 보려고 하면은 AC라는 행렬에다가 요 행렬을 곱했을 때 이게 I가 되는 거를 갖다가 보이고요. 뒤집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번 너무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것도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이거 되는 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죠. C에 C 인버스를 하면은 I고요. A의 인버스니 I가 되고, 그래서 I가 되고 얘도 I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가 바로 AC라는 행렬, 그 두 개의 곱의 역행렬이 된다는 거, 그 정의를 갖다가 따라서 증명하게 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 개가 곱해져 있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 이제 곱으로 뒤집어 가지고 C inverse, E inverse, E inverse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의 역행렬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역행렬, 역행렬 다시. 자, 그 다음에 cancellation 법칙. 혹시 뭐 법칙이라기보다도 그냥 몇 가지 그냥 뭐 우리가 특징 같은 것들을 한번. 자, A하고 B하고 C가 세 개 다 지금 M by N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서부터 시작 이제 다음 시간까지 다음 챕터까지 우리는 대부분 다 그 스퀘어 매트릭스, M by N 스퀘어 매트릭스 다룰 거고요. 뭐 그렇지 해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특별하게 제가 스페시파이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A 행렬 랭크가 N이고 그리고 A, B가 AC가 같다 라고 하면은 B하고 C하고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대수적으로는 어떤 두 숫자를 곱한 거 이렇게 A, B하고 AC가 같으면 A 생략해가지고 B하고 C가 같다라고 되는데 행렬은 우리가 꼭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 근데 A가 랭크가 N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랭크가 N이기 때문에 얘는 A 역행렬에 존재하죠. 존재하니까 여기다 A 역행렬을 갖다 곱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그냥 I, I가 되고 B하고 C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가 역행렬이 존재하면 A, B는 A, C가 되면 B는 C다 라는 거가 되겠고요. 비슷한데 만약에 A가 마찬가지로 이제 랭크가 N이 되고 그리고 A, B가 0이면 곱이 0이면 그럼 B는 0이다. 마찬가지죠. A 랭크 A가 N이라는 얘기는 A 역행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 양쪽 다 곱하게 되면 그럼 B는 0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하고 이제 관계된 것으로 만약에 A, B가 0이다. 어떤 두 행렬 곱해도 역행렬이 됐는데 그런데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숫자상으로는 두 어떤 우리가 변수를 곱한 게 0이라는 얘기는 하나는 0이 돼야 되는데 행렬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0 행렬이 아닌 두 행렬을 곱했을 때 0이 될 수도 있으나 이게 둘 다 0이 아닌 경우에 그럴 경우에 반드시 A하고 B의 랭크가 N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역행렬 존재 안 해야 된다는 거죠. 둘 중 하나로 역행렬 존재하면 내 걸 갖다 곱하면 바로 나머지 하나 0이 된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둘 다 역행렬 존재하지 않는다. 를 갖다 의미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요건 조금 이제 어쩌던데요. 만약에 A가 싱글러하다, A 역행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A에다가 B를 곱한 거, 혹은, 그거 갖다가 오른쪽에다. 그러니까 B라는 어떤 arbitrary한 모든 상관없어요. 사이즈가 n by n이 돼요.
스퀘어를 곱했을 때 왼쪽에 곱하건 오른쪽에 곱하건 그거는 반드시 싱글을 해야 된다. 역학연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그 요게 만족이 되면은 BA가 이 싱글하다라는 걸 보일 거고요. 그 다음번에 AB가 싱글하다라는 걸 보일 겁니다. 이게. 자, 첫 번째. CA1. 이제 BA가 싱글러한 거. 자, 싱글러하기 때문에 A의 랭크가 M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AX equal B란 homogeneous equation에서 이게 non-trivial한 솔루션을 가져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자, 아까 우리 여러 번 나왔던 거. 랭크 A가 N이면은 A 역행이 존재하면은 X는 0, 트리블밖에 없는데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은 그러면은 AX는 0이 넌트리블함을 가진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한쪽에다 이제 B를 곱해봐요. 그러면 B, A, X가 무변은 동일하게 0이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넌트리블 솔루션이 있었는데 그게 이것도 만족을 하는데 이것도 만족을 하죠. 그죠? 그 넌트리블한 넌트리블 해가 있으면 그 해가 요것도 만족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BA라는 행렬이 싱글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저게 넌트리블 해를 가지니까. 그쵸? 그렇게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겠고요. 이 두 번째, AB를 곱한 거가 하는 얘기는 내가 우선은 A하고 A 트랜스포즈하고는 항상 랭크가 같죠. 그죠? 근데 A가 N보다 작았기 때문에 A의 트랜스포즈도 마찬가지로 N보다 작게 되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이제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가 싱글하다는 얘기 되겠고요. 그럼 A 트랜스포즈 싱글로 하면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앞에 증명한 게 뭐냐면은 싱글로 한 거에다가 다른 의미의 그 행렬을 곱했을 때 왼쪽에서 곱했을 때 그게 마찬가지 싱글하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다 내가 왼쪽에다가 그러면은 B의 역행렬을 B의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을 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싱글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1번을 지금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체 행렬의 그 특징에 대해서 A, B의 트랜스포즈하고 같은 거고요. 이게 싱글하다는 얘기는 이게 싱글하다는 얘기고 이게 싱글하다는 얘기는 이거의 랭크가 n보다 작다는 얘기고 트랜스포즈하고 그 원래 거하고는 랭크가 같으니까 바로 랭크 AB가 n보다 작다 다시 말하면 AB가 싱글하다는 건 이건 B인데 이건 AB죠. 그렇죠? 그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7장에서의 마지막 그 정리. 마지막 서류는 뭐냐면 A, B 두 행렬을 곱한 행렬의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의 행렬식과 같다. 곱했고 합했고 그 곱과 같고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로 다시 말하면 그죠? A, B하고 B, A가 순서를 바꾼 게 각고에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실은 이거의 일부는 우리가 바로 앞에 증명을 했었죠. A가 싱글로 하면 A, B나 B가 싱글로 하다라는 거. 그건 뭐냐면은 이거 일부분은 증명을 한 건데요. 만약에 A나 혹은 B가 싱글로 하면은 그러면은 A, B하고 B, A가 싱글로 한다. 이게 바로 앞에서 내가 증명했던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는 다 0이 0이 되는 거죠. 그죠? 0이 0이니까 그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A나 B나 둘 중에 하나도 싱글로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증명했고 그럼 우리 증명 안 하는 거는 뭐냐면 둘 다 싱글로 하지 않은 경우에 둘 다 역행렬이 존재
하고요. 혹은 이제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경우에도 이게 성립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A하고 B가 싱글로 하지 않고 넌 싱글로 할 때, 자, 요걸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것도 약간 핸드웨이빙 아규먼트이긴 한데요. 자, 우선은 이걸 잠깐 잊어버리고 요걸 우선은 우리 앞에서 가우스 요르단 그 역행렬 구하는 그 절차를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결국은 이제 A에다가 이게 있어. 이거를 쭉 가우스 요르단 과정을 하면은 결국은 왼쪽이 I가 되고 오른쪽이 어떤 다른 어떤 매트릭스, 대신 A 역행렬이죠, 이게.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었어요, 그죠?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그걸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뭐만 우리가 안 하냐면은 노멀라이즈 하는 거. 그러니까 대각 성분을 갖다가 가우스 일리미네이션은 우리가 노멀라이즈 안 했었고요. 그 가우스 요르단을 추가적으로 위로 올라올 때 우리 처음에 그다 숫자를 대각 성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1로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건 이거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죠? 근데 그걸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쭉 소거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죠? 어차피 뭐 그건 비례하는 상수에 불과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 놔두고서 우리가 쭉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왼쪽을 I는 아니겠지만은 어떤 우리가 이제 A라는 행렬을 그 어떤 대각 성분만 남아있는 행렬로 만들 수가 있어요. A, N, N 다 0이고, 그죠? 그러니까 가우스는 똑같은데 노멀라이즈만 안 하고 우리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A를 갖다가 이쪽으로 보냈다고 치죠. 우리가 그런 이 A를 이걸로 우리 A hat, A hat이라는 행렬로 A hat은 다이오날인데 다이오날 성분이 이렇게 우리가 남는 어떤 숫자가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쪽 A를 갖다가 A hat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어떤 단 하나를 더해서 빼고 막 이렇게 뭐 간혹 순서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그게 디터미넌트의 크기는 바꾸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멘트 로 오퍼레이션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인터체인징 하는 게 있겠고 어떤 하나를 RI를 RI에다가 다른 걸 해는 상수로 곱해서 더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순서로 바꾸는 건 부호로 바꿔요. 그죠? 인터체인징 순서로 부호가 바뀌고 이거는 다른 행에서 가져오게 되면 람다가 뭐든 상관이 없이 항상 이거는 동일한 두 개의 디터미넌트는 같아요.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상쇄가 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가 상수를 곱한 거 상수를 곱한 거는 RI에다가 C를 곱한 거 이거는 디터미넌트 크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건 다 하고 다른 건 다 그대로 하는데 요것만 안 하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일이 안 됐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한 그 로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A하고 A의 head하고는 디터미넌트의 크기는 같아요. 부호는 내가 몇 번 로를 바꿨냐, 짝수 번 로를 바꿨으면은 피바팅을 했으면은 그러면 부호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은 부호가 반대로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온 그 오퍼레이션에 의해서 우리가 디터미넌트 A가 디터미넌트 A 해하고 같은데 단지 부호가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정도는 바뀔 수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크기는 이제 같은 거예요. 이 두 개가 그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A를 만들었어요. 자, 그 오퍼레이션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자,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하고요. 자, 그걸 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내가 똑같이 A 대신에 A 곱하기 B라는 행렬 여기서 AB잖아요. AB를 곱한 행렬에 대해서 내가 이걸 적용한 우선 참 그걸 내가 까먹었구나. A하고 B가 넌싱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에 의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가 1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싱글로 하면 맨 마지막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남을 수가 있다는 거 그건 이미 우리가 여기서 지금 암묵적으로 상황을 한 겁니다. 자, AB를 곱한 행렬에 대해서 똑같은 우리 오퍼레이션을 취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the same step. The same
가우스 요르단 스텝이 AB를 어떻게 바꾸는 걸 보일 거냐면은 A 햇 B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잠깐 얘기할 거예요. 자, 약간 이게 좀 약간 무슨 갑자기 뭐 이게 그럴 것 같기도 한데 갑자기 좀 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이건 AB로 곱한 거예요. 곱한 그 행렬 M 바이 행렬에다가 내가 동일한 A에서 A 햇으로 이루었을 때 내가 사용했던 그 오퍼레이션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그 행렬은 A 햇 곱하기 B가 돼요.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 일반 추측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2x2 행렬을 가지고서 한번 좀 해볼게요. 그거 다 선형성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ABCD라는 지금 계수 행렬이 있고요. 뭐 A 곱하기 B가 있는데 X, Y, Z, Omega. 내 이야기 좋으려고 하면은 이걸 이제 개수로 하고 이걸 이제 미지수로 하면은 자 그럼 두 개를 곱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면은 1차식들이 만들어지죠. 각각의 개수가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a 플러스 b 오메가 이거는 c x 플러스 d y 이거는 c z 플러스 d 오메가 이런 이제 우리가 2x2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여기에서 A를 갖다가 A를 이제 아래쪽에서 여기에서 내가 그 밑에 두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행을 빼는 빼는 그 오퍼레이션 그 로우 오퍼레이션에 적용했다고 쳐보죠. 그럼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는 그대로 이제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C-A의 X 더하기 D-B의 Y가 되고 이쪽은 C-A의 Z 더하기 D-B의 오메가 이런 행렬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거가 그랬는데 내가 그거를 보면 실은 여기에서 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요. 여기에서 요거를 갖다가 빼가지고 봐보죠. 그럼 A, B에 C-A이 D-B가 되죠. 또 이거는 X, Y, G,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보면 같아요.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로우 오퍼레이션 이 어떤 계수 곱하기 1차식을 한 거를 내가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 하는 거는 거기 결국 내가 계수끼리만 오퍼레이션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로 돌아가 가지고 내가 처음에 A를 A 해수로 만들 때 했던 그 계수들 이 계수만을 가지고서 내가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그 오퍼레이션을 내가 똑같이 여기다 적용하는 거죠. 여기다 적용을 하면은 결국 뭐 이제 굳이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이런 것도 막 전개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미지수는 냅두고 계수에다가만 적용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선형성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A, B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B는 가만히 있고 A만 A 해수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A 햇 B는요 형태가 좋아요. 형태가 단순해야 됩니다. A가 기본적으로 대각 행렬이 되고요. 0, 0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B1, 1에서 B1n이고 BN1에 BNn이 돼서 두 개를 곱하면은 A11 햇에 B11 쭉 해서 ANN의 햇에 BN1이 되고요. 그 다음에 A11 hat B12 쭉 해서 A에 봅시다. B12 A에 NN이죠. ANN 해서 B에 N2가 되겠고요. 맨 마지막 열은 N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요거의 행렬식은 행렬식 계산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지금
이 첫 번째 행에다가 A11이라는 거를 쭉 상수로 곱했잖아요. 그러면 행렬식 특성에서 어떤 행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컨스턴트로 곱해서 구한 행렬식은,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 요거의 행렬식을 구할 텐데, 그거는 원래 거에다가 그 숫자만 앞으로 빼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A11 헷이 밖으로 나오고, 마찬가지로 A22, ANN 다 밖으로 나옵니다. A11, A22, ANN의 헷이 되고요. 남는 거는 결국 나는 이제 B밖에 안 남죠? 그 B의 행렬식이 되겠고요. 이거 대역 성분을 곱한 거는 바로 A 헷의 행렬식이 되는데, 그거는 결국 A 행렬. 아까 말한 것처럼, 아, 이게 지금, 소리. 여기다 우리가 이제 시그마 정도의 우리가 차이는, 부호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갖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가 이제 시그마의 A에다가, 그죠? 시그마 곱하기 A인식 곱하기 B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AB를 A 틸더 T로 바꿔야 되면은 내가 AB의 행렬식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그마가, 결국은 로 오퍼레이션의 그 짝수냐 없으냐에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영향을 주게 되고요.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 요거가 이제 지금 우리 구한 거 이렇게 쭉 해서 N 시그마의 A, 아, 소리, 이게 아니고, AB가 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구했던 게 지금 뭐냐면은, 그렇죠. 요거가 저거니까, 이제 시그마의 제곱이죠, 이게. 이게 지금 이거가 되고, 저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시그마의 제곱에, A에, 이제 B가 되는데, 그죠? B가 되는데, 이 시그마는 이제 플러스 2라인 마이너스 1이니까 사라지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AB의 행렬식은 A인 곱하기 B인 식이 된다라는 거. 이제 그걸 뒤집은 거. BA 하는 거. 뭐 그것도 뭐 실은 동일하게 우리가 A나 B랑 같은 거니까 실은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A를 했던 걸 이제 B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한 번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두 행렬을 갖다 곱한 거의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식의 곱과 같다라는 거. 그죠? 이런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실은 증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것으로 우리가 이제 7장을 마쳤고요. 7장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은 이제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챕터가 되겠네요.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고유치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체계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2방 풀면서 이제 그 실험 고유치 문제는 좀 우리가 일부를 다루긴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찬가지로 n by n 매트릭스 A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AX는 람다 X라는 그런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그거 갖다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조이게 되면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서 람다는 이제 우리가 스칼라가 되겠고, x는 이제 우리가 컬럼 벡터. 컬럼 벡터가 되겠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스칼라를 우리가 이제 아이겐 밸류, 고유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우리가 이제 x들을 갖다가 그거에 해당이 되는 아이겐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겐밸류가 치는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나올 수 있으면 그 전체 그 주어진 A 행렬에 대한 모든 아이겐밸류들의 그 집합을 우리가 스펙트럼, A의 스펙트럼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푸는 거는 이미 우리가 이런 형태는 앞에 숨겼으니까 옮기게 되면 A-λ에다가 아이덴티티를 곱한 거가 X가 0이 되는 거니까 호모지니스 이퀘이션을 푸는 거고요. 아, 여기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것 같았다. 여기에서 X는 0이 되면 안 돼. X가 0이라고 하면 람다가 뭐든 다 이걸 만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잊어버려. X는 여기에서 무조건 0이 아닌 널이 아닌 그런 이제 벡터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이퀘이션이 바뀌는데 이런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0이 아닌 어떤 솔루션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행렬식이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λ가 0이 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우리가 characteristic equation이 나오고요. 그건 이제 결국은 이게 보면 그 행렬의 식이죠. 행렬이 n by n이니까 결국은 이제 n차 다항식의 nth 오더 폴리노미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항식이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그 다항식의 그런 근이 이거의 루트가 바로 이제 아이겐밸류들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만 하나 좀 간단한 디바이드 차원에서 우리가 A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5, 2, 2, 마이너스 2였다 라고 하면은 A-λ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랍니다. B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랍니다. 되고요. 그걸 이제 계산하면은 남자의 제곱 플러스 7 남자 플러스 6가 0이다 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남자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아이겐 벡터를 구할 때는 이 아이겐 밸류 구현 아이겐 밸류에다가 요 이퀘이션을 푸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다가 보면은 이제 a 플러스 i 여기다가 x를 해서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람다가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i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 2에 2에 마이너스 1에 x1 x2가 여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수히 많은 해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행렬식이 0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을 하는 거는 보면 위에든 아래든 결국 이제 하나만 나오고 여기 이제 2x2인데 이 랭크가 2가 될 수 없으니까 랭크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지금 둘 중에 두 이퀘이션이 다 동일한 거예요. 지금 위에서 밑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위에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x1, x2를 아무거나 잡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 2 이렇게 잡으면은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거 이제 비례하는 것들은 다 해가 되긴 하는데 그냥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적당한 하나 잡아서 우리가 하면 되겠고요. 남다가 이제 마이너스 6인 경우에는 우리가 구해보면은 이제 2하고 마이너스 1이 그 아이겐 벡터로서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